이번에 보시는 문제는 마지막 섹션 16번째 차트 문제입니다. 차트 181쪽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차트죠, 차트. 그래프로 출력하는 경우죠. 그렇죠? 예. 자, 한글 시험도 있고 파워포인트 시험도 있어요. 국가기술 자격 시험에는 컷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라고 해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니까 자격 제한이 있어요. 산업기사는 거기에는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세 가지를 갖고 실기 시험을 보는데 작업 시간은 3시간 정도가 되고요. 그 작업 후에는 본인이 출력을 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근데 출력할 때한 페이지씩 출력을 해야 되는데 출력을 했더니 막두 페이지가 나오고 세 페이지가 나와서 그럼 그 자리에서 불합격이 있다. 본인이 출력해서 내는 거예요. 출력해서. 그래서 감독관 컴퓨터에서 다 USB 메모리 저장된 거를 가져가서 출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시험을 보는 시험도 있고요.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제 공인 자격 중에는 ITQ라는 자격이 있고요. 그렇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DIT라는 자격이 있어요. 이 자격에는 차트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무슨 의미냐? 한글 시험에도 나오고, 엑셀 시험에도 나오고, 파워포인트 시험에도 나오고, 차트가 항상 나와요. 어? 엑셀만 나오는 게 아닌가요? 파워포인트에도 차트가 나와요. 한글 작성하는 시험에서도 차트가 나와요. 워드프로 자격증 시험에도 차트가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술 자격, 국가 기술 자격이죠. 이게 레벨이 높죠? 컷말 자격이나, 그 다음에 워드 자격. 이 자격에도 반드시 차트 문제가 출제가 돼요. 무슨 얘기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숫자를 보시고, 이 숫자에 대한 거를 그래프로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딱 보시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려워요. 불량률이 얼마나 많고 높은지를 2%, 3%, 4%다 봐야 돼요. 이거를 민감하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사람이 있대요. 숫자에 아주 민감하신 분들. 제가 예전에 모셨던 분도요, 쏙 지나가면서, 뭐 데이터가 아까 뭐 이상하다?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평상시 입력하던 방법이 아닌 다르게 뭐가 오타가 난 거야. 보통 7자리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유난히 8자리 숫자가 나왔다든지 6자리 숫자가 나오면 딱 대번에 눈치를 채요. 지나가면서 봤는데. 예, 저희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글을 쓰고 있는데도 틀리고 있고. 그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건 특이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를 막대나 꺾은선이나 어떤 색깔로, 높낮이로, 부피로 표현해 주자 하는 게 바로 차트입니다. 문제 이렇게 써 있어요, 책에. 차트는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하도록, 예. 그 다음에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거래요, 시각화. 이것이 차트의 기능이라는 얘기죠. 근데 차트에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은 아무 데나 놓고요. 여기다 놓지 말고, 이렇게 놓고, 삽입에 가서 차트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여기 차트. 여기 보면 차트가 세로막대형도 있고, 세로막대도 종류가 있고요. 꺾은선도 종류가 이렇게 있고요. 원형도 이렇게 있고요. 가로막대형도 있고, 되게 많아요. 기타에 가보시면 또 되게 많아요. 주식형도 있고, 표면형도 있고, 도넛형도 있고, 방석, 모든 차트 종류를 눌러보면 이렇게 많아요. 차트가. 엄청나게 차트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험에는 어떤 게 나오느냐, 이거지. 주로 세로막대, 꺾은선 그래프, 꺾은선형, 원형. 세 가지. 세로막대, 꺾은선, 원형. 중요하니까 위에 있잖아. 밑에 있는 거는 잘안 나와요. 아니, 실기 시험엔 안 나와요. 필기 시험에 물어보죠. 방사형은 어떤 경우입니까? 거품형은 어떤 경우입니까? 딱 보면 아까 보니까 이렇게 3차원도 있잖아요. 3차원. 꺾은선도 3차원에 있어요? 여기 있네. 원형도 3차원에 있죠? 가로막대도 3차원에 있잖아요. 도넛형은
규식형은, 분산형은 3차원이 없는 애가 있죠. 3차원이 없는 애가 있잖아요. 3차원이 있는 애는 뭐고 없는 애는 뭐냐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별의별 다 물어봐요. 필기시험에는 그렇게 물어보고. 예. 자, 그러면 얘가 11가지가 지시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문제지에. 근데 실제 시험에는요, 5문항만 물어봅니다. 5문항만 물어봐요. 5문항 중에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는 종류별로 연습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품명. 얘가 품명인데, 그리고 불량률. 얘가 이렇게 한꺼번에 블럭을 잡으면 좋은데, 품명별로 불량률과 생산 비용에 대해서 차트를 나타나도록 범위를 설정하래요. 자, 처음에 블럭을 설정하고 다시 범위를 설정하면 기존 블럭이 깨지죠, 영역이. 그러니까 블럭을 설정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블럭을 잡으면 돼요. 이게 1번 문항이에요. 그런데 얘가 차트에 표시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차트에 표시가 안 되면 범위를 설정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새로 막대형에 들어가서요. 처음 거를 누를 겁니다. 얘가 제일 만만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면 한 문제 맞춘 거예요. 밑에 품명 들어왔죠. 볼펜서부터 만년필 플러스펜까지, 그렇죠? 그리고 불량률이라는 계열하고 생산비용이라는 계열을 차트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1번 문제 해결됐죠. 근데 뭐가 좀 어색해요? 빨간 거는 보이는데 파란 건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얘는 1762만 8천인데 얘는 1도 안 되잖아. 1도. 3% 2% 1도 안 되는 애하고 100만 1000만하고 같이 차트 속에 집어넣으면 안 보이죠, 당연히.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이런 게 잘 나와요. 두 번째, 차트 종류에 대해서 불량률. 불량률은 여기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하여튼 불량률 파란 건 있긴 있어요. 그렇죠? 얘가 지금 새로 막대형으로 그대로 두고, 그 다음 생산비용 빨간 거 있죠? 얘를 클릭해. 그러면 이 차트를 선택하면, 보세요, 여기 제가 여기 아무데나 드래그 했잖아요. 클릭하고 했잖아요. 차트를 클릭하는 순간 어디가 범위에 설정됐는지가 색깔별로 나타나요. 그리고 빨간 생산비용이라고 하는 영역을 마우스로 계열을 클릭하면, 어? 너 생산비용 선택했구나 라고 파랗게 뜰 거야, 이렇게. 근데 요거에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를 변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저 상단에 원래는 보기 개발 도구까지 보이던 애인데 이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와 연관된 메뉴가 3개가 또 뜹니다. 그리고 이 차트 메뉴가 떴을 때 이 어디를 클릭하냐에 따라서 겉에는 보이지 않지만 달리 나타나요, 명령이. 그래서 이 빨간 생산병을 클릭하고 차트 종류를 변경하면 빨간 것만 변하고요. 차트 자체를 클릭하고 종류를 바꾸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꺾은 선, 그럼 꺾은 선을 통째로 바뀌어요. 차트 종류 변경을 세로 막대, 묶음 세로 막대, 이걸 할 거예요. 그런데 빨간 거, 생산비용 계열을 클릭해가지고 차트 종류를 뭐로 바꾸라고 했냐면 꺾은 선 하래요. 꺾은 선 하면 무조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네 번째 게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항상 얘만 나왔어요. 다른 애 안 나와요. 꺾은 선은 반드시 네 번째 거만 나와요. 그러니까는 왼쪽에 있는 꺾은 선을 클릭하셔도 되고 처음부터 이 네 번째 걸 클릭하셔도 되고 항상 꺾은 선은 얘만 나온다라는 거 확인. 그러면 불량률은 보이지가 않아서 막대가 안 보이는 것 뿐이고요.
아까는 막대처럼 보이던 생산 비용이 어떻게 됐다? 이제는 꺾은 선으로 변했어요. 꺾은 선. 그게 2번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이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왼쪽의 숫자가 이 왼쪽의 숫자가 굉장히 크죠. 왜냐면 100%란 게 1인데 생산비용은 2300만까지 나가고 있는데 거기다 100을 곱하면 어마어마한 숫자로 퍼센트지가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생산비용이 그렇다는 건데 이 생산비용을 오른쪽에다가 막 숫자를 한번 보여주면 안 되겠느냐 이거지. 자, 얘를 더블 클릭할 겁니다. 빨간색 생산비용을 더블 클릭을 해서 그럼 자동으로 이 메뉴가 떠요. 물론 차트 자체를 더블 클릭해도 그 메뉴가 뜨고요. 이 메뉴가 떠 있는 상태에서 빨간 거를 클릭하면 계열 서식으로 바뀌고 범례를 클릭하면 범례 서식으로 바뀌고 눈금선을 클릭하면 눈금선 서식으로 알아서 바뀝니다. 처음부터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도 되고 매번 더블 클릭하지 말고 이렇게 메뉴판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어딘가를 클릭하면 그 메뉴가 알아서 나타나더라 이거지. 이때 뭐로? 보조축. 보조축으로 보내래요. 그래서 이 차트가 완성이 된 거야. 이제는 파란색은 왼쪽의 숫자를 보고 빨간색 꺾은 선 그래프는 오른쪽의 숫자를 보는 거예요. 이제는 파란색이 보이죠. 그렇죠? 그럼 어떤 근거로 파란색은 왼쪽 거고 빨간색은 오른쪽 걸 보라고 하는 거냐? 여기 있는 범례를 보시는 거예요. 범례. 범례가 불량률이라는 파란색이 위에 있고 생산비용 빨간색이 오른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숫자가 왼쪽과 오른쪽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불량률 위에 있는 게 왼쪽이란 뜻이고 아래에 있는 게 오른쪽이란 뜻입니다. 이 범례라는 걸 더블 클릭하시면 얘를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옮겨 보시면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져요. 아까는 얘가 이 범례가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위아래로 보이지만 위치를 위아래로 바꾸면 좌우로 변해요. 좌우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범례 서식, 무슨 서식 대화 상대를 굳이 호출하지 않고도 차트 도구 메뉴 안에 가시면 범례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위쪽에 또는 오른쪽에 범례를 오른쪽에 이렇게 끄면 알아서 바뀝니다. 자, 위쪽에 오른쪽에. 근데 얘가 뭐가 잘못됐나 보다. 얘가 건드려지면 얘가 조정이 되는 순간 알아서 비용이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뭐가 오류가 났나 봐요. 여기서 범례 위치를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얘가 펼쳐지고 얘가 오른쪽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오른쪽에 펼쳐졌던 애가 오른쪽으로 와야 되니까 자리를 비켜줘야 되지. 그렇죠? 그리고 위에 있던 애가 내려왔으니까 위 공간이 비워졌으니까 올라가야 돼 이거. 예. 이렇게 노래요. 이렇게 그것이 3번까지죠. 3번까지. 근데 마우스로 갖다 대시면 차트 영역, 그림 영역, 어디는 눈금선, 어디는 보조 세로 갑축, 어디는 기본 세로 갑축, 어디는 항목축, 가로 항목축, 어디는 또 범례, 이런 식으로 뭐가 나타나요. 어떤 계열의 어떤 요소, 뭐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갖다 대면 나타나거든요. 이 전체를 차트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실제 그래프가 보이는 뒷배경이 있잖아요. 뒷배경을 그림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기본축에 따라서 눈금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주눈금선입니다. 그 다음에 글자가 적혀있는 곳은 항목축이라고 부르고요. X축, Y축 하잖아요. 우리가 글자가 적혀있으면 항목, 숫자가 적혀있으면 갑, 얘가 세로로 적혀있으니까 세로갑,
세로로 값이 써있는 동네니까 세로 값축. 왼쪽이나 아래쪽을 기본축, 오른쪽이나 위쪽을 보조축이라고 불러요. 모든 차트에선 그렇게 부릅니다. 가로 세로 신경 쓰지 마세요. 가로가 항목축이고 세로가 갑축이 아니라 숫자가 적혀 있으면 갑축이에요. 숫자가 가로로 갈 수도 있어요. 숫자가 가로로도 간다고. 아까 차트 정리해 보니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거 가로막대형 있었잖아요. 가로막대형. 얘는 막대가 가로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값이 가로로 나타나요. 그럼 가로 갑축이에요. 여기는 세로로 적혀 있으니까 세로 갑축이고. 가로 세로 기억하지 마시고 숫자가 적혀 있으면 갑, 글자가 적혀 있으면 항목. 그러시면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차트를 만들고 제가 살짝 옮겨놨는데 차트가 지멋대로 만들어졌잖아요. 위치가 얘를 이제 마우스로 끌고 가야 되는데요. 끌고 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Alt키 누르고 조절하는 거 배우셨잖아요. 얘를 늘리던 늘리던 간에 줄이던 간에 아니면 이렇게 이동을 하던 간에 Alt키를 누르고 이동을 하면요, 셀의 모서리 부분에, 셀의 모서리 부분에 탁탁탁 찍히면서 들어가요. 일단 얘는 A13번째까지 끌고 가야 돼요. A13번째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어디 갔어? 13번째 가고요. 왼쪽 모서리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모서리를 F의 27번째니까 F의 27번째가 여기까지. 그렇죠? 이렇게. 셀의 너비를 맞춰야 돼. 네,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얘를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데, 얘를 그냥 끌고 가실 때 Alt키를 눌러서 하면 셀의 크기만큼 딱딱 셀의 위치를 가고, 오른쪽은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Alt키 눌러서 F 27번째까지 이렇게 딱 드래그하면 알아서 셀의 크기만큼 착착착 좌석에 이끌리듯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래요. 아까 매크로에서 도형 그리듯이 그렇게. 지금은 네 문항이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한 두 문항으로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한 문항으로 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를. 예. 그 다음 차트에는 제목이 필요한데 저 상단에 차트 도구라는 메뉴가 별도로 뜬다 그랬어요. 그렇죠? 얘는 차트가 아닌 시트를 선택하면 안 나오고 꼭 차트를 클릭해야만이 그런 메뉴가 떠요. 자, 차트 도구에는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이라고 있는데 2013 넘어가면은요 요 레이아웃이 사라져요. 그게 디자인으로 들어옵니다. 요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윗버전으로 올라가면 디자인이라는 것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3개 메뉴인데 윗버전에서는 2개 메뉴로 바뀌어요. 자, 여기 보면 디자인은 뭐냐면 차트를 바꾸거나 또는 여기에 있는 형태를 꾸미거나 이렇게 꾸미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색깔을 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색깔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런 전체적인 거를 꾸밀 때 쓰는 거고요. 레이아웃은 요소요소별로 꾸미는 겁니다. 차트 제목이 필요한지 차트 제목이 이렇게 필요한 건지 저렇게 필요한 건지. 문제 뭐라고 쓰이냐면 차트 제목은 이렇게 차트에 글자가 이렇게 겹치는 게 아니라 모든 차트 위에 올라오게끔 해라. 차트 위. 그래서 차트는 내려가고 제목이 위에 별도로 나타나게끔. 그 다음에 세로 갑축이 있어요. 갑축이 두 개죠. 왼쪽에 갑축과 오른쪽에 보조 갑축이 있잖아요. 여기에 축 제목이 들어가래요. 축 제목이. 그러니까 이거는 가로축, 이거는 세로축. 여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가로 제목입니까? 세로 제목입니까? 세로 제목으로 여기다 하나 넣고 또 보조축에 가서 세로 제목으로 여기도 하나 넣고 이렇게 하래요. 차트 위 하나 넣었어요.
왼쪽에 갑축 넣었어요. 오른쪽에 보조 갑축 넣었어요. 그렇죠. 넣었으면 문제지에 나와 있는 대로 글자를 고쳐야죠. 그 다음에 보조축도 얘는 그냥 클릭해 놓고 쓰시면 돼요. 얘는 클릭하고 쓰면 글자가 들어가니까 들어가면 되니까. 다 입력을 하셨죠? 예. 그 다음에 이 차트는요, 엑셀에서 차트는요, 이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홈에 가서 글꼴의 크기를 바꾸거나 그러면 같이 한꺼번에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약간 달리 다 바뀔지 몰라도 얘를 제가 크기를 이렇게 바꾸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바뀌죠? 차트 제목도 바뀌고 축 제목도 바뀌고 갑축도 바뀌고 범례도 바뀌고 글자 크기가 한꺼번에 바뀌어요. 한꺼번에 바뀌어요. 한글 2010에서는요 다 따로따로 바꿔야 되는데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어차피 파워포인트 차트는 엑셀을 불러와서 쓰는 거니까 어차피 엑셀 거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차트 제목을 클릭한 후에 글꼴을 바꾸래요. 굴림이란 글꼴로 바꿔주고 크기는 14으로 바꿔주고 제목은 무조건 굵게 돼 있습니다. 글꼴 밑에 가가가 첫 번째가 진하게 굵게예요. 간혹 시험 문제에 굵게 하시오. 근데 굵게 돼 있으니까 냅두시면 되고 그대로 두시면 되고 만약에 보통으로 바꾸시오 그러면 굵게라는 걸 빼라는 얘기예요. 제목을 굵게 하시오인데 제목은 기본적으로 다 굵게 나옵니다. 엑셀에서 굵게 하래. 그럼 얘는 굵게 돼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근데 문제지에 보통 그러면 굵은 거를 제거하라는 얘기죠. 그다음 여기 이제 해결됐고요. 보조갑 오른쪽에는 보조갑축이 숫자가 너무 정신사납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 단위마다 고문기가 나오게끔 바꿔줄 거예요. 근데 얘를 선택하고 여기서 선택할 수가 없죠. 더블클릭해서 더블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열려요. 엑셀에서는 표시 형식에 가서 표시 형식 왔잖아요. 그 다음에 숫자에 가서 일반이나 숫자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넣어줄 거래요. 됐네. 여기가 그 다음 축 옵션으로 갈게요. 얘가 자동으로 0에서부터 2500만까지 500만 단위로 가고 있거든요. 500만 단위로 가고 있잖아요. 이 책에서는 지시사항이 뭐냐면 최소값은 0 그대로 두되 최대값을 3000만으로 바꾸래요. 그럼 최대값이 자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여기 이 자동을 고정으로 바꿔주고 얘를 3000만으로 바꿀 거예요.
그다음에 주 단위가 지금 자동으로 2,500만 원, 250만 원, 500만 원 돼 있는데 얘를 고정으로 바꿔주고 5.02에 6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5.0 곱하기 10의 6승이란 뜻입니다. 얘를 500,000, 500만 원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돼요. 아니면 엔터 치지 말고 요 위에 바뀐 거 있죠. 고정이란 글자나 요 기호들 있잖아요. 요 위에 그렇게 하시면 바뀔 겁니다. 500만 단위로. 근데 책에 1,000만 단위로 가라고 돼 있죠. 그게 얘를 1,000만 원으로 고치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안 바뀌어요. 다른 데를 클릭해야 돼. 여기 3,000만 원을 클릭하든지 클릭하면 얘가 바뀌어요. 이렇게. 네. 이게 바뀌는 거지. 여기서 500만 원에 1,000만 원을 쓰고 나서 엔터를 탁 쳐도 돼요. 그럼 또 엔터를 치면 얘가 사라지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 범례를 또 더블 클릭해야 되거든. 그런데 오른 지금 여기에 축소시계 가 있었던 거잖아요. 축소시계 이거를 그대로 두고 범례를 클릭하면 범례 옵션으로 바뀌어요. 범례 서식으로.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범례는 어디로? 아래쪽. 그럼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갔잖아. 얘가 오른쪽에 있을 때는 공간이 작아 가지고 글자가 이렇게 대각선처럼 보이는데 얘를 아래쪽으로 내리니까 공간이 생기면서 글자가 가로로 쫙 펼쳐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범례를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제 범례 관련된 서식 꾸미는 기능으로 바뀌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테두리 종류. 테두리 자동이 아니라 실선. 색깔은? 색깔 뭐로 하래요? 파랑? 오른쪽 끝에서 세 번째 표준에 있는 파랑. 그 다음에 글꼴만큼은 여기 없어요. 글꼴은 무조건 홈에 있습니다. 얘를 버려도 되고 그대로 열어놓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글꼴은 무조건 홈에서만 움직입니다. 무슨 글꼴? 궁서. 궁서 되게 좋아하더라고. 시험 감독관 출제위원들은 궁서. 예. 밑에 궁서로 바뀌었죠? 크기 열셋. 열셋이 있어요? 열셋이 없죠? 12는 있고 14은 있는데 13은 없잖아요. 여기 목록 중에 13은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클릭을 했는데 13이 없으니까 13을 쓰세요. 키보드로. 그리고 엔터를 탁 쳐야 돼. 그럼 13 크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얘는 범례기 때문에 안 굵어요. 차트 제목만 굵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얘도 굵게 하래. 그러면 가가가 첫 번째가 진하게 굵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우리 교재 181쪽에 보시면 자 정답 파일을 한번 열어서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정답 파일에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값이 보이는 거는 아직 우리 안 했어요. 꼬불꼬불 되는 거 안 보였어요. 아직 안 했어요. 네, 나머지 제목이라든지 여기 천만 단위로 가는 거, 축 제목, 그 다음에 범례 조정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8번까지 끝난 거죠. 자, 그 다음 이 차트를 선택하면 차트에 관련된 메뉴가 열린다고 그랬는데 레이아웃이라는 메뉴판에 오시면은 메뉴 탭에 오시면은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있어요. 레이블. 레이블을 가운데 그러면 꺾은 선 그래프도 값이 보이고 막대 그래프도 값이 보여요. 레이블을 없음하면 둘 다 사라지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량열 파란색에만 값이 나오게 하래요. 막대 그래프 끝에 위에. 그때는 아까 우리 이거 꺾은 선 클릭하고 나서 꺾은 선 아까 그 빨간색 계열 빨간색 클릭하고 나서 디자인에 와서 계열 종류 바꿨잖아요. 차트를. 마찬가지로 얘도 이 파란색 클릭하고요. 파란색 분량률 클릭하고 레이아웃에 와서
물론 바로 가기 메뉴에도 있긴 있습니다. 레이블 추가가 있긴 있는데 위치가 안 나와요 여기는. 근데 여기 레이아웃에 가면 데이터 레이블에 위치도 있거든. 바깥쪽 끝에 갈 건지 축에 가깝게 갈 건지 가운데 갈 건지 안쪽 끝에 갈 건지 문제 좀 뭐라고 써 있어요? 바깥쪽 끝에. 바깥쪽 끝에 누르면 퍼센트 표시가 막대 그룹 위에 나타나는 거죠. 시험 문제 답안지에도 그렇게 나타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생산비용 빨간 거네요. 그렇죠? 얘에 대해서 계열 서식 이랬잖아요. 계열 서식. 그럼 무조건 빨간색을 더블 클릭하면 계열 서식이 떠. 계열 서식이 뜬단 말이야. 예. 아까 그랬잖아요.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차트 서식이 뜨고 법례를 더블 클릭하면 법례 서식이 뜬다 그랬잖아요. 그럼 떠 있는 애는 굳이 닫지 말고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계열 생산비용이란 계열을 클릭하면 요 계열에 관한 메뉴가 별도로 뜨겠지. 굳이 닫지 않고도. 자, 계열의 너비, 선의 너비는 4포인트, 선색은 표준색의 주황, 선 스타일은 완만한 선, 세 가지를 지정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표식 채우기, 선색, 선 스타일, 먼저, 뭐야, 너비? 선 스타일에 가서 너비 4포인트. 굵어졌어요. 선색이 여기 있네요. 선색. 선색. 근데 여기가 지금 자동으로 돼 있잖아요. 자동으로. 얘를 화살표 눌러서 주황으로 바꾸래. 주황. 밑에서 왼쪽에 세 번째. 오, 주황으로 변했어. 그리고 선 스타일에 가면, 다시 선 스타일에 가면, 완만한 선. 꺾은 선이 탁탁탁 꺾이는 거냐? 아니면 보들보들하게 부드럽게 꾸미느냐? 이거지. 실무에서는, 아니, 실제 종이에다 그래프를 그리면 완만하게 못하지, 그냥. 자대고 짝짝 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컴퓨터에서는 너무 각이 지면 날카로워 보여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좀 꾸미는 기능이 있었다.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열 번째까지는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영역이라고. 차트 영역. 이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나서 그림자? 그림자 그림자? 미리 설정에 들어가면 바깥쪽? 오른 오프셋? 오프셋이 뭐야? 아, 오프셋이 바깥쪽이네. 오른쪽 아래니까 첫 번째 거네. 그림자가 비치는데 안쪽은 안쪽 위? 뭐 이런 식으로 떠요. 그런데 바깥쪽은 오프셋 하고 떠요. 그러니까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니까 일사분면 방향에서 사사분면 방향으로 그림자가 간다는 얘기죠. 이거 안쪽 얘가 안 내. 바깥쪽만 내더라고. 얘는 그림자가 가운데로 끼어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고, 이거는 일사분면에서 사사분면 방향으로. 그리고 뭐 하래요? 테두리 스타일에 들어가서 둥글게 둥글게 하래요. 확인 누르시면, 예, 요렇게 요렇게 오른쪽 하단으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그림자가 생겼고요. 아까는 여기가 직각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 예, 모서리가 둥근 라운드진 도형으로 바뀌었어요. 다 했죠, 11개? 그리고 답안지랑 우리 화면이랑 어디가 좀 다른 게 있으면 바꿔줘야 돼요. 지상이 없다 하더라도 바꿔줘야 돼요. 특별히 뭐 건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예. 182쪽에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원 데이터 영역을 다중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범위를 설정한 후에 예, 차트를 만들었어요. 삽입에 가서 꺾은 선을 갖고 만들어도 되고, 근데 그냥 막대 그래프로 만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애는 이쪽, 이게 뭐 이제 오른쪽 눌렀어요. 아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눌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를 오른 클릭한 후에 이렇게 바꿨잖아요. 이렇게 꺾은 선으로. 근데 이 책에서는 오른쪽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그렇게 해서 바꾸기를 이렇게 바꾸게끔 이렇게 간 거예요. 뭐 오른쪽 누르던 메뉴판에서 하던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 그 빨간색을 더블 클릭해서 보조축으로 보내주는 거, 보조축으로 보내주는 거. 차트 위치 옮길 때 마우스로 끌어다 놓는데 이때 Alt키를 눌러서 끌고 가면 좀 수월하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차트 제목 만드는 거, 보조 축 제목, 저기 축 제목 만드는 거, 차트 제목 만드는 거, 그런 거 해봤고요. 예. 근데 차트 이거 이름이 뭐예요? 막대 그래프도 있고 꺾은 선도 있잖아요. 막대 그래프도 있고 꺾은 선 그래프도 있잖아요. 이거를 혼합형이라 그래요. 근데 차트 종류 안에는, 이 차트 종류 안에는 없어요. 혼합형이라는 말은. 이 목록 안에 없다고. 여기 없는데 만든 거지. 혼합형이잖아. 막대형도 있고 꺾은 선도 있고. 그런데 왼쪽이 기본축이고 오른쪽이 보조축인데 대부분 차트를 만들면 기본축에만 갖고 써요. 근데 차트의 계열의 값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하나 1도 안 되고 하나는 뭐 8자리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고 꺾은 선 그래프로 보여주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왼쪽의 숫자와 오른쪽의 숫자를 서로 달리하게끔 축을 이중축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만들지 않으면. 그래서 이거를 이중축 혼합형이라 그래요.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 바로 이중축 혼합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차트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188쪽에 보면 제목 설정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최대값이 얼마고, 그 다음에 요 간격. 예. 최소값은 그대로 두되 최대값을 고정으로 바꿔서 3천만원으로 가고, 주단위가 기본으로 500만 단위로 가고 있었던 걸 1000만 단위로 바꿨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닫기 누르거나 엔터 누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000 단위마다 구분기어 나오게끔 찍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했다? 예. 안에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표시 형식을, 요 숫자 갑축 더블 클릭해서 표시 형식을 예, 숫자로 가라는 게, 숫자로. 그렇게 되면 바뀐다 이거죠. 그 다음에 범례 위치는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에 있던 애를, 오른쪽에 있던 애를 아래로 내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꾸밀 수 있다. 특별한 거는 뭐, 레이블 지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그림자 넣어주는 거, 완만하게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우리 이제 기출 01번 문제하고 기출 02번 문제 두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목소리) 차트 문제 중에 아까 같은 경우는 차트를 새로 만들었죠. 그렇죠? 만들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차트를 꾸미는 거예요. 기존에 만들어진 차트를 가지고 뭐를 추가하거나 어떤 거는 또 뭐를 빼거나 그런 것들 가감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요게 좀 헷갈려요. 참고로 문제지는 흑백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칼라 문제지로 지금 연습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교재는 칼라인데 실제 문제지는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뭔지를 몰라요. 빨강인지 노랑인지. 오히려 다행이죠. 이게 색깔이 명시되어 있으면 색깔 못 맞추면 틀린 거잖아요. 또 예. 1번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지금 여섯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남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차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뭔가를 한번 보면은요, 도자기, 이용실, 이용실이 남자, 그 다음에 박달재, 강정국, 황무지, 장승모, 다 남자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지금 점수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중간고사하고, 자 디자인에 가셔가지고요 데이터 선택 누르시면 딱 보일 겁니다. 이렇게 저 왼쪽에 보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어요. 차트를 선택하면, 이 차트를 선택하는 순간 차트 연관된 메뉴가 뜨고 첫 번째 디자인에 가시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어느 데이터가 이렇게 연결되는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출석 점수잖아요. 출석 점수. 네, 일단 얘는 닫을게요. 취소 누를게요. 그럼 출석 점수 중에서 출석이라는 글자까지 포함합니다. 남자 출석에 8, 10 컨트롤 키 누르고 9, 8 그리고 5, 5 얘들이죠. 그렇죠? 얘들이 지금 남자들에 대한 출석 점수예요. 항목 이름 포함해서 얘가 여기 추가되면 되는 거죠.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이 차트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V 누르면 들어가요. 추가하는 건 쉬워요. 제거하는 건 더 쉽습니다. 넣고 빼고 하는 건 아주 죽을 맛이에요. 원래는 이 이름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점수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서 이거를 차트로 바꿔라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다 한꺼번에 나왔는데, 잠깐만, 이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중에 여자는 빼고 남자 것만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를 제거하고 다시 만드시면 안 돼요. 그럼 빵점 처리됩니다. 얘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대로 써야 돼요. 얘를 함부로 건들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출석 점수, 뭐 과제 점수 같은 게 있으면 과제 점수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남자끼리 이렇게 계속 컨트롤 C 누르고 여기다 컨트롤 V 붙여넣기 들어가면 이렇게 과제 점수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게 잘못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과제 보라색을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잠깐만, 이 보라색을 클릭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사라져요. 모르고 삭제했어 통째로. 그러면 컨트롤 Z 눌러서 실행 취소하시면 돼요. 요 위에도 있고. 1번 문제, 성별이 남자인 자료의 출석 점수가 차트에 포함되도록 변경하래요. 그 다음 레이아웃, 차트 제목, 차트 위, 이 글자가 이게 뭐야, 남학생 컴퓨터 개론 성적이네. 예, 남학생 컴퓨터 개론 성적. 이게 파란색 바탕에 검은 글씨라 잘 안 보이는데, 만약에 시험장에 가서 글자가 안 보이면 감독관을 부르세요. 문제지 글자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말로 하시면 안 되고요. 손만 들면 감독관이 착 옵니다. 그럼 감독관하고 개인적으로 소곤소곤 얘기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다시 클릭하고, 자 보세요. 커서가 좀 껌뻑거렸잖아요. 다른 데 클릭했다가 들어가셔도 되고, 껌뻑거릴 때는 ESC 누르면 개체가 마무리가 돼요. 한 번 더 ESC 누르면 안 되고, 예. 그냥 클릭하면 선택이 되니까. 그리고 홈에 가서 굴림체
굴림체. 보통이니까 굵게를 빼야죠. 그 다음에 열셋. 열셋 없으니까 13이라고 쓰고 엔터. 치우기 색깔. 페인트통이 있죠. 가가가 옆에 있는 페인트통에 가서 파란. 요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숫자. 왼쪽에 갑축 있잖아요. 갑축. 예, 더블 클릭을 해서 최대값을 고정으로 바꿔주고 50. 그리고 닫기 하셔도 되고 엔터 눌러도 되고 뭐 다른 데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 그럼 50으로 변합니다. 자, 요거 한번 좀 볼게요. 아까 제가 차트 자체를 클릭하고 레이아웃에 와서 레이블을 바꿔, 레이블을 넣어주면 한꺼번에 들어간다 그랬죠? 아까 기말고사 빨간 거를 선택하고 나서 레이블을 넣어주면 빨간 거에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번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기말계열, 기말이 빨간 거잖아요. 기말이 빨간 건데, 요 강정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얘 거만 어떻게 꾸미라는 얘기죠? 그럼 얘만 다시 클릭하세요. 그럼 강정국 빨간 것만 선택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레이블에 가서, 레이블에 가서, 어디에다가? 안쪽 끝에, 안쪽 끝에 넣으래요. 근데 38이 나왔잖아요. 근데 38이 아니라 강정국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자, 클릭. 우리 눈에는 38이라는 숫자가 하나 클릭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머지 사람도 선택이 된 거예요. 얘를 다시 클릭하면 38만 다시 선택됩니다. 그리고 얘를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얘를 38을 더블 클릭하세요. 이렇게. 더블 클릭이 돼요. 처음부터. 그리고 38을 다시 선택하세요. 그럼 38 것만 선택된 거예요. 자, 38을 처음에 이 창이 안 떴을 때는 뭐 다른 데 더블 클릭해도 뜹니다. 일단 뜹니다.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차트 서식이 뜬다 그랬고요. 대신에 2007로 지금 열어보신 분은요, 더블 클릭이 안 된잖아요. 그때는 컨트롤 1번 누르세요. 셀 서식 누르듯이. 2007에서는 더블 클릭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38을 클릭하고 38을 다시 클릭하면은 38 요소만 값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때 항목 이름이에요? 계열 이름이에요? 계열은 기말고사고 항목이 강정국이잖아요. 값은 빼주, 값은 빼야지. 항목 이름만 나와 있잖아. 강정국. 문제지에도 항목 이름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주의사항 보세요. 처음에 강정국이 38이든 뭐든 선택을 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항목 이름을 선택하면 다 나와야 안 돼요.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냥 강정국이 있는 거 클릭하고 강정만 다시 클릭해야 돼. 그리고 여기다가 레이블을 넣어주는데, 레이블을 넣어주는데, 요 38을 클릭하면 강정국만 선택된 게 아니라 나머지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 선택된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거든. 분명히 값을 선택했는데도 값이 체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이때 38을 다시 클릭하면 이때 값이 체크된 거로 나와요. 이때는 강정국 것만 다시 선택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항목 이름 바꿔주고 값은 빼주고. 아까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모양을 바꾸면 한꺼번에 바뀐다 그랬어요? 어느 계열, 기말이면 기말, 출석이면 출석을 선택하고 차트를 바꾸면 얘만 바뀐다 그랬어요? 얘만 이렇게 바뀐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빨간색을 클릭하고 레이아웃에 와서 명령을 주면은 그 빨간색 계열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 특정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특정 요소. 그 특정 요소에만 값을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그 계열을 클릭하고 특정 요소를 한 번 더 다시 클릭을 하면 그 계열에
특정 요소가 따로 선택되는 거죠. 그 여기다가 명령을 줘야 돼요. 그게 약간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간 계열이라고 했는데, 중간 계열이든 기말 계열이든 클릭을 하면 지금 녹색이든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선택하면 오른쪽에 계열 서식이 떴으며 겹치기가 0으로 되어 있고 간격 너비가 150으로 되어 있어요. 계열이 겹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결석, 출석점수 세 가지 막대가 올라와 있는데 얘가 겹친 게 없죠. 마이너스로 가면 벌어져요. 마이너스로 가면 벌어지고 플러스로 가면 겹쳐져요. 근데 이 값이 0%로 아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다? 막대 그래프가 별도로 옆에 나란히 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계열 겹치기를 50%라래요. 50%는 여기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 50이라고 써도 되고,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이라는 막대 그래프가 반반 겹친 거죠. 일명 미스코리아 자세, 미스코리아 자세. 그 다음에 간격 너비가 있는데, 이 간격 너비는 뭐냐면은요, 이 막대 그래프 계열별로 기말이든 출석이든 간에 막대 그래프의 너비보다 50% 더 많은 150%의 간격이 벌어진 거예요. 간격을 좁히면 어떻게 되죠? 간격을 좁히면 너비가 늘어나요. 간격의 너비를 좁히면 막대 그래프 계열의 너비가 늘어나요. 이 간격의 너비를 높이면 막대 그래프가 얇아져요. 상대적으로 요거 필기시험에 문제 내면 헷갈립니다. 기말이든 중간이든, 기말은 넓고 중간은 좁고, 이건 안 돼요.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만. 파란 거든 빨간 거든 선택을 하면 겹치기나 너비는 동일해져요. 너비는 100%로 하려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다 100%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러면 이 100%라는 거는 황무지라는 사람과 강정국이라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에 있는데, 그 공간의 너비가 실제 막대 그래프 너비랑 동일한 하나의 너비만큼 벌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비가 좁아지면 이 계열의 너비가 넓어져요. 간격 너비를 넓히면 계열의 너비가, 막대 그래프의 너비가 좁아져요. 상대적으로 반대로. 그렇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데이터 표인데 얘가 이렇게 아시다시피 범례 색깔로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범례 색깔은 빼고 범례 항목 이름만 넣어주는 건지. 우리 문제지는 범례가 오른쪽에 그대로 있어요. 오른쪽에 그대로 있고 왼쪽에 아래에 표가 들어갔는데,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범례는 없죠. 범례 색깔은 없죠. 막대 그래프 색깔이. 그거 따라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다가 박스를 하나 그릴 거예요. 단위가 점하고 들어갈 건데요, 여기 보면 도형 그 옆에 텍스트 상자라고 있어요. 그렇죠? 얘를 클릭하고 여기다가 그냥 클릭하세요. 클릭하고 쓰세요. 단위가 한 칸 띄우고 점. 그러면 지금 겉박스는, 겉테두리는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애인데 글자는 썼죠. 그렇죠? 글자를 쓰고 겉테두리 클릭하시고 나서요, 이제 꾸며야 돼요. 굴림에 가서, 홈에 가면 이제 글꼴 바꿀 수 있죠. 굴림에 가서 스타일은 보통이고요, 크기는 10으로 하래요.
글자 크기 10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테두리선이 들어가 있죠? 문제 지은 테두리선 그리란 말은 없지만 실제 여기에는 테두리선이 보이니까 그리도구 서식창에 가서 윤곽선을 그려야 돼요. 깜장으로. 그리고 얘를 적절하게 이렇게 크기를 맞춰서 얘도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해주면 딱 좋겠네. 뭐 너비만 조절해주면 되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거를 테두리선을 그려서 맞춰 주셔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단위가 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요렇게 이제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는 게 어쩔 때는 좀 까탈스러울 수도 있어요. 어떤가요? 8번. 안 했네. 그림 영역은 어디라 그랬어요? 실제 차트가 보이는 배경이 그림 영역이라 그랬죠? 더블 클릭하셔갖고 2007에서는 더블 클릭 안 되니까 얘를 클릭한 후에 컨트롤 1번 누르면 돼요. 컨트롤 1번. 예. 여기는 영역 서식 눌러도 되고요. 더블 클릭해도 되고. 잠깐만. 예. 그 다음에, 단색 채우기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색깔은 테마색 첫 번째가 흰색 배경 1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25% 더 어둡게. 회색. 흰색 배경 1, 25% 더 어둡게라는 색깔이 있어요. 왼쪽 칸에. 이렇게 해주래요. 해주라면 해줘야지 뭐 방법이 없죠. 그렇죠? 예. 처음에는 흰색 배경이 이건데 근데 얘를 25% 더 어둡게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그런 색깔이 있어요. 그런 색깔 자체가 있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서 이것도 같아요. 투명도도 조절하는 게 있는데 이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색깔을 이름으로 지정된 색깔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그럭저럭 다 처리한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차트를 새로 추가해서 넣은 거죠. 요소를 기여를 넣었죠. 오른쪽 페이지 기출공의로 가면은요 여덟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영업2부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차트가 다 들어갔어요. 이름하고 1월, 2월, 3월이 다 들어갔는데 부서에 상관없이 여기서 영업2부 것만 표시하도록 하고 나머지를 빼란 얘기죠. 그러면 디자인에 와서 데이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편집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3월을 빼라 그러면 3월을 빼면 좋은데 문제는 3월이 빠지는 게 아니라 뭐가 빠져야 돼요? 여기에 영업2부가 아닌 것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집 여기 오른쪽에 보면 편집이라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사실은 또 김사원이 빠져야 될지 김웅보가 빠져야 될지 얘를 선택하고 뺄 수가 없어요. 왼쪽에 월은 선택하고 제거가 가능하지만 오른쪽에 사람 이름은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행렬 전환. 행렬을 전환시키면 X축, Y축이 바뀌어요. 그럼 뭐 김사원은 영업이부 맞죠? 김홍부 영업이부 맞죠? 노지션은 아니죠? 얘 선택하고 제거. 송치훈? 영업 4부니까 제거. 이관우? 영업 3부니까 제거. 이봉주? 영업 2부 맞고. 이수진? 영업 4부니까 지우고. 그럼 4명만 남았잖아요. 다시 행렬 전환. 그러면 영업 2부 것만 나온 거예요.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달라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를 실행 취소해갖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에 지금 차트에 가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보여드릴게요. 김사원, 김홍부,
블록 잡고 차트는 깨졌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이봉주 이양양 그 다음에 1월 2월 3월이라는 글자 포함해서 두 줄 세 줄이 잡혀서 그 다음에 이봉주 드래그 지금 컨트롤 키는 계속 눌려져 있어요. 이양양 거 드래그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원래 정석이에요. 색깔도 똑같잖아요. 근데 모르잖아. 흑백이니까 빨간 건지 파란 건지. 자, 다시 책에서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얘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드래그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클릭 또는 드래그 또 이쪽에 이봉주 거 드래그 이양양 거 드래그 이렇게 되면 만들어지는데 이게 좀 어려우면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행렬전환 눌러가지고 김홍보 제거하고 넣어주심 아 김홍보 제거하면 안되지 다시 취소 다시 행렬전환해서 김사원 김홍보 빼고 넣어주심 제거 송치훈 제거 이관호 제거 이봉주 유지 이수진 제거 그리고 행렬전환 이게 좀 수월할 것 같기도 하고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예, 요렇게 나오면 되는 거지. 물론 두 번째 거를 선택하고 이거를 색깔을 도형을 빨간 거로 가면 빨간 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거를 선택해서 세 번째 걸 선택해서 얘를 녹색으로 가면 녹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고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고치란 말은 없잖아요. 하란 말이 없잖아. 원래 빨강인지 노랑인지 모르잖아 우리는. 그냥 알아서 되게끔 두고 냅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집어넣을 건데요.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을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서 복병이 좀 남아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 차트 제목을 요거로 바꾸라는 얘기죠. 요거 영업이부 영업실적이라는 글자로 여기다 쓰려면 귀찮아. 요 글자가 자동으로 일로 오게끔 하는 거 우리 그거 책에서 배웠잖아요. 는하고 어디 클릭하면 된다는 거 여기다 는 쓰면 안 돼요? 여기다 는 쓰면 안 된다고 여기다 는 쓰는 게 아니고 요 위에다가 클릭하고 는 하고 이 글자를 클릭해 주면 돼. 엔터 치면 돼요. 자동으로 연결돼 링크가 책에 써 있을 거예요. 203쪽에 보면 써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고 어렵지는 않아요. 예. 자, 그다음 축 제목도 들어가야 돼. 축 제목. 제목 아래에다가 축 제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뭐라고 써야 돼. 여기 이름 생뚱맞게 이름이라고 쓰려네요. 그러니까 축 아래 제목 입력했고 차트 제목은 연동되라고 했잖아요. 지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요 위에다가 는 하고 얘를 가리키면 요 글자가 여기에 링크 걸리는 거니까 그렇게 나오면 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나서 디자인에 오셔가지고 차트 스타일 18번째 건데요. 자, 여기가 지금 몇 번이냐면 8, 16, 17, 18 총천연색이네 아주 그냥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지. 차트 스타일에 가서 18번째 거니까 오른쪽에 8, 16, 24 하고 가니까 1, 2, 3, 4 갖다 대면 보이죠. 이렇게 갖다 대면 이거 뭐 선택하는 어렵지 않지. 예. 그 다음 이 왼쪽에 숫자가 보이시죠? 갑축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물론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여기 지금 갑축이 만에서 0에서 7만까지 만 단위로 가고 있는데 숫자가 너무 길어서 얘를 천 단위로 바꿀 거예요. 천 단위. 그게 요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얘를 천으로 바꿀 거야. 만으로 바꾸면 만으로 줄어요. 만분의 1로 주는 거지. 그러니까 천으로 바꾸면 천분의 1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주는 꿈선 있잖아요. 주는 꿈선 이거 이거 이거. 얘가 2010에는 선 없음 있어요. 2010에는 있는데 2007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레이아웃에 와서 눈금선 눈금선을 없음하면 사라져요. 이건 2007도 있으니까 눈금선에 가서 가로 눈금선을 주눈금선이 있는데 주눈금선은 숫자와 숫자 사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 그거를 없앨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천으로 저장했는데 얘가 문제죠. 얘가 글자가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지금 아까 서식대 화상자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얘를 클릭하는 순간 레이블 서식이라고 뜨고 이때 맞춤이라는 곳에 와서 맞춤 얘를 얘를 방향을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었잖아. 이렇게 돌아갔잖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있었잖아요. 가로 그러면 가로로 와요. 지가 컴퓨터는요 아주 정직한 게 뭐냐면 엑셀은 얘, 얘 해당되는 애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걔가 떠. 오른쪽 눌러서 서식 누르면 뭔 서식인지 몰라도 서식 누르면 뭔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여기죠. 차트가 보이는 곳이 그림 영역이라 그랬죠. 그렇죠? 여기는 그림 또는 질감으로 뭐를 바꾸래요? 신문용지래. 질감 중에 신문용지래. 신문용지가 뭔지를 또 빨리 찾아봐야지. 파피루스, 캔버스, 덴님 뭐 이렇게 작은 물방울, 편지지, 파란 박엽지, 신문용지 여기 있네. 범례는 클릭하면 범례 대화 상자가 뜨죠. 범례 서식이. 얘는 어디로? 아래로.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저 위에 서식이 따로 있어요. 이 도형, 이 범례가 나타난 도형인데, 이 범례 도형 스타일에 가서 미세 효과 바닷색 강조 5라고 하는 걸 찾아야 돼. 그니까 첫 번째는 윤곽선 색 채우기 밝은색 윤곽선 얘는 여기가 미세 효과다. 얘네들이 미세 효과야. 미세 효과 검정 어둡게 1, 두 번째 파란 강조 2, 강조 1, 얘는 빨간 강조 2, 얘는 황록색 강조 3, 얘는 자주 강조 4, 바다색 강조 5. 얘네 얘 클릭해 주면 되겠네. 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이 차트 영역을 7번 문제입니다. 7번 스타일 여기 어디 갔어? 테두리 스타일 2포인트 굵직하게 세팅해 주고요. 둥근 모서리 둥글게 처리해 주래요. 이 부분이 이렇게 두툼하게 선이 보이고 모서리가 둥그러졌어요. 8번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밑에 설명선에 가서 설명선 2번이 뭐야? 설명선 2번이 있다. 얘를 여기다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그릴 거야. 여기다가 3월 최고
잠깐 뜨고 실적 이렇게 쓰래요. 3월 최고 실적 쓰래요. 어디에? 요 노란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봉주 거, 이봉주 거. 이봉주 3월 거에다 이렇게 마우스를 끌어다 놓으래요. 글자를 블럭 잡지 마시고 도형 자체를 선택하면 글자도 포함돼요. 글꼴 바꿔줘야 돼요. 굴림. 글꼴 색깔은 어떻게 하래요? 글꼴 색은 가가가 옆에 보면 빨간색 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자동. 선색은 어디 있어요? 그리기 도구에 가면 선색이 있잖아. 윤곽선, 윤곽선. 검정색, 검정 텍스틸. 너비는 더블 클릭해놓고 보시면 되지 뭐. 안 열리면 컨트롤 1번 누르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채우기 색깔을 뭐로 한다, 뭐 선 색깔을 뭐로 한다, 그 다음에 선 너비, 너비. 너비는 어디 있어요? 스타일에 가면 너비가 있죠? 얘 얼마? 1포인트. 채우기 색, 채우기, 채우기. 채우기 색깔에 가서는 뭐로 바꿔라? 흰색 배경 1. 그래서 개체 크기는 어디 있어요? 개체 크기. 이 글자에, 이 도형의 크기가 있잖아요. 도형의 크기 어디 있어요 지금? 이 글자, 이 글자. 컨트롤 1번 들어가서 텍스트 상자. 잠깐만, 뭐라고? 굴림 했죠? 그 다음에 자동으로 했죠? 선색 했죠? 너비 했죠? 채우기 색깔 했죠? 하나 남은 게 이제 개체 크기라는 말이 나왔죠. 그렇죠? 개체 크기. 예. 뭐라고 지금 자동 크기라고 돼 있죠? 자동 크기. 예. 글꼴색, 글꼴색이 자동. 글꼴색은 자동이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개체 크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요 텍스 상자 있잖아요. 텍스 상자가 얘가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는데 여기 여기 크기에 맞추란 얘기예요. 크기에 맞추란 얘기. 그럼 알아서 얘가 온다는 얘기인데 왜 또 안 온대? 잠깐만요. 얘는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하면 좋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하면 되고, 이 크기, 크기 텍스트 상자 텍스트 자동으로 맞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살 수도 있고요. 여기서. 예. 지금 책에서는 여기가 중간 가로가 아니라 위쪽 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왕이 하는 거라면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춰줘야지. 얘를 위쪽으로 넘기면 안 되지. 예. 얘 글자가 이렇게 클 수도 있잖아요. 글자가 클 수 있는데 얘를 자동으로 맞추잖아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보세요. 얘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자동으로 도형의 텍스트 크기에 맞춘 자동 맞춤을 딱 선택하는 순간 너비만, 너비만. 아, 높이가, 높이가. 그럼 너비는 어떻게 해야 돼? 너비는 적절히 조절해야지 뭐. 그리고 이 도형은, 이 도형은 이 지금 아까 그 신문용지 밑에 배경이 있었잖아요. 이걸 벗어나지 않아요. 얘가 위치가 요 정도 되는 것 같아. 얘가 여기를 이 신문 여기 이 바꿔 여기를 벗어나지 않게끔 돼 있어요. 문제를 보시면.
그리고 이 도형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이때 주의사항은 차트를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선택해 놓고 마우스로 드래그 하지 마시고 키보드로 움직여도 되는데, 키보드로 얘를 움직여도 되는데, 지금 개체가 바뀌어요. 여기서는 지금요. 천성 마우스로 하셔야지 뭐 이렇게. 이렇게 조정하시면, 그리고 이제 요거 노란 조절점들을 이용해서 얘가 지금 여기를 가리키는 건지 요 위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한 3분의 2 되는 지점을 가리키는지 잘 보시고 맞춰 주셔야 돼요. 얘가 저기 엉뚱한 놈 가리키면 안 돼. 그럼 틀린 거야. 이봉주의 3월 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봉주의 3월 거. 이렇게 되면 여덟 문제를 또 다 풀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막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이중축 혼합형으로 해가지고 크기를 얼만큼 해가지고 어디다 지체시키시오. 그게 한 문제야. 막 우리 한 세네 가지 연습한 게 실제는 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자, 이제 차트에 가는 것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트에 다 설명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건 마무리가 된 거죠. 그렇죠. 페이지 한번 넘겨 보실래요? 208페이지.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해놨어. 누가 이 책으로 공부해서 필기 합격했대요. 이 저는 이제 커말 자격증이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했을 때 원년에 그때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는 엑셀을 아는 사람은 많이 있었어요. 엑셀을 가르쳤으니까. 엑셀을 가르쳤는데 문제는 필기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커말은 필기를 봐야 되잖아요. 컴퓨터 일반, 엑셀 일반. 아, 이거를 종이에다가 글로 써놓으니까는 못 알아보는 거야. 저희야 전공자니까 쉽지만 비전공자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필기 때문에. 근데 이 책 어떻게 했대요? 열심히 공부했대죠? 제가 거기에다가 강의 올릴 때 그랬잖아요.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진짜 가능합니까? 예, 다른 건데 가능합니다. 열공해야죠. 그랬죠. 했더니, 아, 그 열공이 문제네, 이제. 공부 안 하면 떨어지지. 당연히 합격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아, 저도 시험 보러 가서 많이 떨어져요. 경복 보안기사 공부를 하다가 대충 시험 보러 갔어요. 대충 공부하고 갔어요. 필기 시험을. 갔는데 다 젊어. 아니, 어려. 근데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 우리 수험장 안에. 같은 방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제일 꼴찌로 나왔어요. 젊은 친구도 촉촉촉 풀고 나가더라고. 아, 역시 세월이 힘인데, 나이가 힘인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니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게 뭐 방법이 없잖아. 공부를 안 했으니 뭐 당연히 떨어졌지. 1급, 2급 다 떨어졌지. 예. 다시 책 사다 놨으니까 또 공부해야죠. 모르지, 또 이번에도 건성건성 공부하고 수업료만 날릴지 접수비만 날릴지는 또 열심히 공부해 봐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요,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쭉 훑어볼 겁니다. 어느 정도 해보셔야 되고, 우리 시험장하고 여기 강의실하고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일단 시험장에 한번 떨려. 근데 그 분위기를 좀 맞춰 드릴 테니까는 그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